네, 다음은 소속사 교수님의 그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의 호수학과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간진 교수님 단체 나와주셔서 조를 취재하는 성명서를 낭독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주셔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민사회의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를 그 반대하면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리더가 또 오늘도 와 있고요. 그리고 제 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난하는 것이야 논문이나 책을 쓰거나 기타 여러 가지 학술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용의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집회 시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없는 한 사람의 용의자를 몇 사람 그리고 몇 가지 단체가 매주 월요일 세종대 전문 앞에 나와서 조를 규탄한다. 이것은 시위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지는 테러 행위입니다. 이러한 테러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루 말이 있으면 더 정당한 방법으로 그리고 학술적인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처음 고발한 아사신문의 우에무라 하카시 기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괴롭혀가지고 대학교 그 사람이 취직한 대학교에도 계속 그 항의 소환을 보내거나 그런 식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에무라 타카시 아사신문 기자의 사회적 명예를 도로드리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운동할 수 없게 계속 만들어 나갔습니다. 비슷한 방법을 이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이 집회 시위를 한 그러한 내용은 즉각 일본의 나데시코 액션이라는 극우 여성 단체의 사이트에 일본말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나데시코 액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저희를 정말 더더욱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우리 여기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라는 것은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성명서를 냈습니다. 거기에는 그 일본의 헌병은 군대 내 사법적인 역할만 한다. 그것을 제가 모른다는 식으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헌병은 민중들을 계속 감시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체포하여서 연행했습니다. 일본 헌병은 위안부 문제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그러한 일본의 공문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은 전혀 오히려 모르고 저를 규탄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경악합니다. 간제징용이라는 말을 징용하고 또 갔으니까 간제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제가 무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일본의 이야기고 한국에서는 간제징용이라는 말은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의 선명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인신 공격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부당한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고생 많으셨습니다.